안녕하세요. 20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반반다육농원입니다. 오늘은 요거 보이세요? 꽃이 완전 이쁘죠? 요게 지금 봉우리고 요게 확 터진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세툴로사. 완전 이쁘죠? 지금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느낌이 다르죠? 제가 이 아이는 빛이 좋은 곳에 놨더니 이렇게 마디 자라고 이 아이는 완전 꽃대가 너무 올라왔죠. 쭉 하니 빛이 좀 부족한 데다 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이 이쁜 세툴로사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자라야 더 이뻐요. 꽃대가 이렇게 얼핏 보면 꽃대가 라디칸스 꽃대 같죠. 라디칸스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게 확 피면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면 마디가 여기 보이죠? 이거 가위는 소독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마디가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서 저는 이제 이거 늘릴 때는 꽃은 잘라버리거든요. 영양분 뺏길까봐 다시 한번 여기 사이 이거 자르는 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자르시면 돼요. 주로 저는 세 개, 이색분 꼽을 때는 세개 꼽거든요. 이렇게 마디. 그리고 저는 꽃은 다 제거하고요. 한 2, 3일 말리면 좋은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상 찍느냐고 지금 바로 꼽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말려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젓가락이나 나뭇꽂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전 이렇게 세개 꽂거든요. 근데 뭐 빨리 키우고 싶다면 많이 꽂으시면 더 금방 무성해지고 또 하나 외대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로 심으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바로 세툴로사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건 진짜 마디 잘했죠. 원래 이렇게 자라야 돼요. 이건 지금 약간 빛이 부족한 데서 키웠더니 겨울엔 그리고 빛이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 굳혀야죠. 그리고 세툴로사 구경하시라고 영상 올립니다. 꽃 이쁘죠? 이제 뭐 댄섬 뭐 꽃들 필거다 폈어요. 신월 장난 아니고 요거 하나 덤으로 요게 방울복 원아 이건 방울복랑금이 아니고 원종복랑금. 요게 원종복랑금 꽃대예요. 요것도 오렌지색인데 이제 저는 피면 또 요걸 잘라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양쪽에서 또 나오거든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는 원종 봉랑큼. 세툴로사, 이거 빨갛게 물들이면 엄청 이쁘거든요. 세툴로사도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이제 날씨, 오늘까지가 마이너스고, 내일부터는 영상 뭐 3도, 아침에도 2도 막 이러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제 다육이들이 이뻐질 날만 남았으니까 다육이 한번 요 세툴로사도 들여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반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